오늘 일정 틀어진 거? 네. 솔직히 막 중간중간에 너무 예쁜 데도 많고요. Been at it already, had my tarot read. Things are looking up for me, that's what my tarot said. Been pumping out pheromones and wearing red. Young Jerry Lawler, king, but they're not aware of it. $40 is show money. That's what. 여기 어제 지나가다가 꼭 한번 들러보고 싶었던 곳인데 마침 나오다가 다시 들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주저없이 바로 차 세우고. 와 뭐야 이거? 고기가 있어. 고기가 보여. 진짜 와. 미쳤다. 아니 어떻게 이게 바닥도 진짜 맑아 이게. 약간 민물인 것 같아. 바다가 아니라 민물. 그 다음에 일단 일찍 움직일 수도 없고 늦게까지 움직일 수도 없는 게, 보통 9시에서 11시에 열어요 스팟 하나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려. Highly gifted, my jacket's thrifty. Watch me get a pattern shifted, just acting different. Living in my minutes, I'm catalytic. That's why they love the jack the style like it's. 그거 한번 둘러보는데 2시간 걸리면 11시에서 12시고, 다른 데 이동하면 1시에서 2시? 뭐 점심 먹고 막 그러면은 막 2시에 3시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스팟까지 가는데 거기가 막 4시에서 5시에 닫아봐. 이러면은 하나를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막 2개 3개 한꺼번에 일정을 넣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모르고, 이게 하나씩 하나가 하루씩 밀리다 보니까 일정이 지금 살짝 망해가지고 망한 건 아니고 한 끼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 산 건데, 거의 예산이 거의 한 3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야? 얘가 더 비싸다고요? 훨씬 비싸지. 아 그거 27불이었잖아요. 68불이고. 얘가 68불이에요? 아까 그거 1.3kg고 이거 이거 300g인가 400g. 어떻게 생각해? 비싸네요. 제가 커피 셔틀을 시켰습니다. 아, 네, 거의 다 왔긴 한데, 오늘 일정이 그냥 진짜 완전 로드트립이 돼버려가지고, 도착하면 삼겹살 먹을 거긴 하지만, 와, 근데 진짜 이 오면서 막 계곡 지나오고, 막 강 지나오고, 이렇게 만 지나오고, 옆에 이 코스트라인 진짜 이렇게 막 해안선 진짜 예쁜데 이렇게 막 지나오고 계속 지나오니까, 여기가 진짜 막, 미친 듯한 외국이구나가 막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닫았나 보다. 그냥 가야겠네요.
아 이게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중간중간 여기 들리고 오느냐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딱 도착했는데 여기 주인 아저씨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당황하는 바람에 이제야 예정 시간보단 2시간 늦게 도착을 했는데 오늘의 메뉴는 아까 정육점에서 사온 삼겹살 실한 삼겹살이랑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그리고 우리 그 리치몬드에 샀던 진 그거 오늘 마실 거예요. 팬을 달구는 동안 삼겹살을 살짝 썰어줘야 되기 때문에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요만큼만 써서 굽도록 하고 아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 많았는데 뭐 여행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아유 요렇게 2.5개? 인당? 인당? 맞아? 하긴 오늘 국물이 없으니까 그럼 이 팥을 이걸 준비했으면 안 되지 난 너의 이 마음가짐인 줄 알잖아 이게 캠핑이라는 그 구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라면을 엄청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틀 더 남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더 전투적으로 먹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불이 약해가지고 되게 눌러 붙네요. 삼겹살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주 삼겹살은 좀 기름기가 부족해요. 그 삼겹살 자체의 맛에 좀 풍미가 부족해. 그래서 그냥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제도 되게 좋았는데 어제는 되게 애기들이 되게 엄청 많았고 조용하네. 엄청 조용해 보였어. 그지? 예. 아우 고기가 아주 도톰한데? 김치 냄새가 완전 볶음김치? 아 이거 냄새 맡고 이거 호주 사람들 막 쫓아올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지? 맞아. 근데 호주에 있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 한 가지가 되게 김치 잘 먹는 외국인들 많아요. 호주 사람들 순댓국 막 뼈해장국 이런 거 먹는 외국인들도 많고 막 비단 떡볶이랑 짜장면뿐만이 아니라 되게 우리나라 음식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잘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꾸 로밍 다니시네요. 갱갈 타이밍이거든요. 오 이 기름 yeah. 오 예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름이거든요. 미량 나오는 그 돼지고기 기름을 버무려주는 이런 느낌. 거의 레어거든요. 바삭하게 익히려면 탈출 안 됩니다. 단면도 사각형으로 이렇게 여러 면을 오! 노! No! My match! 좀 이따 씻을 거야 이거 일단 이거부터
씻었습니다. 무슨 짓이냐면 고기 한 점이라도 아껴 먹겠다는. 김치는 거의 레디가 된 것 같고 안에 끓는 거 보니까 이제 라면도 거의 레디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구워지는 동안. 볶은 김치 넣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소량만 가져왔습니다. 아! 삼겹살. 자, 삼겹살 잘 됐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삼겹살. 이건 잘 됐어. 볶은 김치. 이거지, 이거지. 싹 싸서. 와, 지렸다. 오, 향긋한데? 짠. 아유, 먹어 먹어. 뭔가 여기 이렇게 생각보다 뭔가 규격이 커. 스케일이 커. 네. 아니, 이동하려면 차로 한두 시간 또 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건 호주 국룰이긴 해. 아, 진짜요? 뭐 하나 보려면 차로 한두 시간 가는 건. 단지 그런 장소가 되게 많이 있다, 여기. 네. 근데 진 되게 깔끔하네. 네. 다른 것도 사봤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좀 비쌌어. 맞아. 나는 지금 딱 4박 이제 오늘 4박제잖아. 네.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게 해안선. 호주 와서 케이블 굴. 아까 발 담궜던 그 바다 한 8알이 좋았어. 타율이 되게 좋아, 여기가. 이게 올해 기억에 남을 것만큼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아가지고. 그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놀러 오려면 진짜, 차를 렌트 하세요. 아까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차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위험해. 국제면허가 필요해서? 면허도 있어야 돼. 아, 그러게요. 호주에서 운전 안 해본 사람들은 오면 꽤나 고생할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 버스도 못 봤죠, 거의. 거의 없는 것 같아. 갔다 들어오는 거 찍고. 지 얼굴 왜 찍냐고. 안녕하세요. 왜 찍냐고. 계획 있는 여행 안상원입니다. 지금 되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이동 중인데 거의 6시 일어나가지고 대충 정리하고 씻을 것만 씻고 거의 씻지도 않았죠. 나왔는데 오늘 진짜 할 게 엄청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되게 민기적 거리면은 어제처럼 약간 하나나 두 개 다 못하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엄청 일찍 나왔고 지금 이동하는 곳이 끝쪽에 있는 데여가지고 주변에서 그쪽 주변에서 뭐 이동을 하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1시간
차로? 오늘 아마 운전만 한 6시간, 7시간 할 것 같거든요. 즐거운 하루가 되겠어요. 저희 이제 여기 이제 파이어즈만이라고 또 베이스 오브 파이어스라는 이제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여기 바위들이 색깔이 되게 울긋불긋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라멘 파크에서 한 1시간 운전해서 도착을 했고 이제 오늘 일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